그 볼이 커맨드가 안 됐을 때는 박찬호 선수가 언제든지 담장을 넘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어요. 중요한 승부입니다. 경기 중반 득점권의 승부처. 당겼습니다. 3루관을 열었습니다. 좌익수 한 번의 홈으로 길게 연결. 홈에서 태그 승부. 슥! 그리고 박찬호가 1루 도착. 올해 경기 구찬호와 함께 기아 타이거즈가 런전 리드합니다. 5회 초에 균열을 내고 있는 기아 타이거스 코엑대요. 지금의 체인지업을 짧게 치면서 1타점을 올리는 모습이고 지금이 체인지업 밀려 들어왔거든요. 예. 밀려 들어온 체인지업을 놓치지를 않았어요. 불가분하게 9번 타순에서 베테스라니와 안용희 아빠가 확실하게 팀에게 선취득점을 안기고 있습니다. 저는 방금의 이 타구의 속도를 보고 홈까지 돌리기가 무리겠다고 싶었는데 조재영 3루 주루 코치가 과감하게 홈을 돌렸어요. 예.